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치할 때, 우선, OBD 단자가 있는, 아유, 수화기는 빼야 되겠다. 여기 이런 단자입니다. 이런 단자.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. 평상시에는 이 단자가 아무 쓸모가 없다가 이제 정비할 때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되죠. 맞게. 그다음에 선은 뭐 안에다가 대충 이렇게 안 닿게. 그다음에 이제 옆에 부분인데요. 요 부분을 보시면 드라이버가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.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톡 제끼시면 빠지게끔 돼 있죠. 스크래치 난다고 겁먹지 마시고 그냥 빼시면 돼요. 얼마나 쓴다고. 근데 이제 이 고무 몰딩되어 있는 부분을 잡아 빼줘야 될 겁니다. 그냥은 안 돼요. 자, 이렇게. 그러면 요걸 놓고 이렇게 헤라로 하게 되면 편한데, 이렇게 눌리시면 선을 연결을 해서,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끔. 굳이 A필러까지 뽑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면 저 안에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는 겁니다. 기본 세트 값만 쓰니까 저는 딴거 필요 없고 속도계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뭐 RPM 게이지 다 필요 없고. RPM은 요걸로 이렇게 기본 RPM 나가게 되면 나가고. 보는 위치는 자기가 봐서 딱 좋은 위치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. 마무리 작업도 마찬가지로 집어넣고. 소리나게 눌러주시고, 제일 중요한 고무 몰딩도 눌러주시면 되죠. 이 슈즈박스 케이스도 달아주시면 됩니다. 아니, 거꾸로 되게. 마무리죠. 저는 수화기가 여기 있어서 가끔 무릎이 아파요. 툭툭 치면 이것 때문에. 자, 이렇게 되면 그냥 이상 없이 쓰는 거죠. 여기까지입니다.